반갑습니다. 7월 21자 신문일기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간밤에 잠들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부산에 상당한 열대야가 있었는데 오늘도 부산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고요. 밤 기온이 어젯밤이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26도, 27도 정도라고 하고 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낮 기온, 밤 기온이 뭐 오늘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주말에 쉬는 동안에도 좀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관리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자 신문 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 국제신문 2면이고요. 제목이 "굳이 않고 시간 보내는 취포자 33만 명" 이런 기사인데, 취포자는 그러니까 뭐 취업 포기자쯤 되겠습니다. 표현해 보자면. 그뭐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워낙 취업난이 심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거의 목숨 걸고 취업 준비한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의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이 결과에 따른 건데요. 졸업 중퇴 이후에 취업을 못했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둬가지고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147만 명 정도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 52만 명 정도는 이제 뭐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여가 시간이라는 항목에서 작년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가 시간으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여가 활동으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이제 답변이 한 7만 3천 명 정도. 이거는 작년보다 한30%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나 여가는 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진짜 나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분들도 무려 25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니까 한 33만 명 정도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이 관련해가지고 뭐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이 안 돼서 좀 여행이나 독서로 약간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일단 여기까지고. 저는 일단 항상 이런 소식 접할 때 가장 경계하는 해석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좀 청년 좀 나약한 게 아니냐, 게을러지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되게 좀 무책임하고 게으른 해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연배를 따지면 그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수와 상황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런 건 쌍무시하고 요새 애들이 좀 게으르다, 나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뭐냐, 여기 이제 뭐 아까 통계청 관계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최근에 취업난이라는 게 점점 더큰 사회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게 뭐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이 15년 정도가 이어져 왔는데, 지금의 청년층은 그 시간을 따져보자면 초등 고학년 때 내지는 중학생 때부터 그거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자라온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워낙 이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상황이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고 앞으로 뭔가 좀 변화할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잠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달리 말하면 당장 뭔가 좀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이게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오면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궤도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고요. 뭐 당연히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희망을 준다거나 상황을 개선시켜 준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기성세대한테 달린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제 또 LCT 관련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기사 간략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LCT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모 씨 항소가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부산고법 형사 1부는 20일 LCT 이영곡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넘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 회장, 이 멘트 재미있습니다. 이 회장에게 서병수 국회의원 캠프 사무실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월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면서 LCT 사업 인허가 도울 일이 있으면은 뭐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게 입증이 됐고, 그래서 1심에서 김 씨가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김 씨는 근데 양형이 부당하다,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 데 이거 오해가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고, 검찰도 이제 오히려 양형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일단 항소심에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검찰 측도 마찬가지고 김 씨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각한다라고 했고요. 김 씨는 뭐 서 시장의 고교 동문, 정치적 공동체로 분류되는 최측근 핵심 참모였다고 합니다.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그 이게 이제 이번 뭐 정가나 아니면 법 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LCT 관련해가지고 좀 준엄하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 최근에 뭐 허난 전 시장 같은 사례도 있었고 이번 항소심은 그 LCT 관련해가지고 전관계 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항소심이라고 하고요. 재판부 그걸 기각하면서 약간 그런 기조가 이어져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자 국제신문 8면이고요. 제목이 부산 빈교실 활용 어린이집 11년 만에 개설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금곡동 금창초등학교가 빈교실 두 개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환이 되는 건데요. 부산 북구와 금창초는 여유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업무 협약 이런 걸 맺고 북구가 이제 올해 12월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빈교실을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당연히 비용이라든가 교육의 질 측면에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높습니다만은 부지 확보라든가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확충이 쉽지가 않은데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면 거의 그 비용이 한 80% 이상 저렴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교장의 반발이 있다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이라는 건 이제 관리 감독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장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 근데 이 뭐 이 금창초의 박미향 교장 선임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 불분명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학교가 지역사회랑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저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고요. 뭐 어쨌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러면 학교에 남아도는 빈 공간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아까 기사에 나왔던 어떤 어린이집에서의 특히 이 책임 소재 문제가 조금만 더 잘 정비가 된다면 이 남아 앞으로 더 많이 생길 남아도는 공간이 조금 더 쉽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예, 오늘 신문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